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의 고교 배정 방식이 선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자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실시됩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선지원 후 추첨으로 배정 방식을 바꿀 경우 특정 학교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. 연구 용역 작업은 7월 말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반영한 내년 고교 신입생 모집 요강을 9월쯤 확정할 예정입니다.